드디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 2시 2시 아직 10분 이른 아침에 새벽 아니고 오후 2시 10분 네, 이른 아침에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매드 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추천곡이 있으신 분. 추천곡이요? 네. 난 이걸 좀 하고 싶다. 추천곡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곡들. 저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딱 있잖아요. 불쌍하도 해.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노래가 좋아. 이것도 유명하다. 널 내 거로. 맞아. 네, 맞아. 나도 이렇게 들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이게 이 노래가 나올 때 초등학생이었죠, 우리가. 응.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다고. 내가 보기엔 지금 시즌은 딱 하우스 파티거든. 그게 맞아, 바로 티셔츠의 정신.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미스터 심플 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을 파티 이걸로? 내 생각에는 그래도 되겠다. 그 슈즈 노래 특성상 화려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냥 빵빵하고 화려하게. 그 다음에 쏘리쏘리를 브릿지 같은 걸로 넣는 거야. 아, 미라클은 좀 결이 다르다 많이. 그죠. 그러니까 옛날 노래들이랑 요즘 음원이 해가 느낌이 다른 거. 남성적이고 약간. 나는 혹시 뭐 있어? 차근차근 미라클.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 쏘리쏘리랑 나 그거 좋아. 미라클. 미라클? 너는 뭔가 나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저요? 저 미라클이요. 비슷한 거 같아. 다들 기적을 좋아해. 정원이 형 목소리랑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개로 통을 잘라서 앞에 이 유 미라클 차근차근 얘네를 이렇게 이어. 유 미라클 차근차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컨셉. 그 다음에 이제 쏘리쏘리로 브릿지를 넣고 완전 터지는 걸로 해서 그 펑키하게 해서 이제 그 세 곡을 가는 거. 좋다. 미스터 심플. 그게 좋다. 총 여섯 곡인가? 곡은 한 6곡인데 그 근데 막 느낌상 한 3곡 느낌이지 않을까? 2분? 2분 넘지 않을까? 그래요? 응. 2분 좀 넘겠다. 3, 4분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지금 그러면 6곡 정도, 7곡 정도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실 가서 잘 주물러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갑자기? 눈수급이다. 여러분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사실 저희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작업실을 가서 저희끼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곡을 막 연결을 해보고 뼈대를 만들어 보면서 더 거기서 넣을 거 넣고 또 뺄 건 더 빼고 해가지고 예쁜 선물을 포장지까지 다 이렇게 싸가지고 저희 촬영 때 잘 전달하는 딱 그 선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따가 봬요. 자, 이제 우리 메들리. 뭔가 너 스튜디오에 놀러 온 느낌이다.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돌들 데리고 곡 받으러 온 거야? 노래 테스트하고? 누가든 현실의 공개 이전에 없던 것들 yeah. 이제 모두가 함께 Oh my God Everybody now 안녕. 바이. 하나, 둘, 셋, 뿅. 짠.
약간 유튜브 감성, 옛날 감성 약간. 사실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갔다 왔고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아직 궁금하다.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내가 없었잖아. 맞죠. 제가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형, 없었었는데 형 혼자 밥 먹으러 간다고 물론 촬영하신 날이 기분이 아니었다고. 저희 메인 보컬이 저희 제일 연예인이기 때문에 제일 연예인 맞춰 드려야 합니다. 촬영을 못 가운데 앉았죠?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본 영상만으로는 사실 너무 감질날 것 같아서 또 우리 에브리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하인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가 보기엔 이 비하인드가 역대급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타임랩스. 타임랩스. 장기 프로젝트. 사실 이게 장기 프로젝트인 게 너무 선배님이시잖아. 완전 맞아. 내가 듣고잖아. 맞아. 최시원 선배님. 정말 말 그대로 연예인이다. 너무 연예인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쏟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엘프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우리 엘프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브리 분들은 시원 선배님 채널 가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마워요. 네, 애교들을 많이 부리고 싶으실 때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